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 끝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페이스라인이에요. 먼저 이렇게 스트레이트라인을 먼저 해놓고 제가 움직일게요. 이거를 원장님 가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또 세로로 바꿔서 하는데 네 재밌더라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루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원장님들이 아 나는 이 루즈한 것보다 좀 탄력 있는 걸 원해 그러면 가로로 하세요. 근데 저처럼 그냥 그냥 루즈하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보시면 그냥 저처럼 세로로 다대로 말면 원장님이 세로 그쵸?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 방법 단차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저런 세로로 가는 거 어렵더라고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해줬어요. 딱 잡으세요. 원장님 아까 두 바퀴 세 바퀴 어렵다 했잖아요. 손잡이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까 뭐 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 그거 돌릴 때 돌릴 때 이게 끊겨가지고 아, 못 네. 나오는 거 그게 어려워요. 아, 처음에 한 바퀴도 힘들어요. 아, 한 바퀴는 한 바퀴는 한 바퀴 다는 괜찮은데 두 바퀴 그 속안에서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엉켰어요. 그 빗대도 자 여기서 열판을 위해서 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 예쁜 아가씨를 아줌마 같이는 가면 좋은단 말이야. 연령층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원래 25mm 각도가 그대로죠. 그러면 원장님 여기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리려고 남기지 말고 한 바퀴 반만 주세요. 한 바퀴 반에서 이렇게 빗을 대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여기가 수분이 건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머리카락을 호흡하고 빗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게가 원장님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는 원장님 요걸 움직이세요. 이해되셨어요? 원장님 요걸 하루 투자했잖아 우리. 아이고 그죠? 투자했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결이 잡히겠죠? 네. 잡고 쭉. 아이롱은 제가 지금 안에서 원장이 봐요. 눈길 나죠? 안에서 여기 나오고 있고 밖에서 얘가 또 열로 잡아주고 아마 뒤에 조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뿌옇게 돼. 그럼 온도를 내리면 되겠지. 뿌옇게? 아 뿌옇게 백화현상이 정상이 맞아요. 온도가 세면 온도가 세면 백화현상이 머리가 그럼 드라이 할 때도 그렇게 네, 네. 그건 이제 단백질 타서 그런 거고 근데 원장님 두 바퀴면 뭐 한 바퀴 반이면 C컬이 되는 네. 거잖아요. 우리 한 바퀴 그러니까 S컬이 되려면 두 바퀴 반이어야 되고 네. 한 바퀴 반이니까 C컬하고 S컬하고 중간 정도. 근데 이제 얘가 레이어드로 제가 층을 냈기 때문에 위에 머리랑 연결해서 S컬이 되는 거죠. 원장님 그게 우리가 제가 옛날에 우리 딸한테 그 S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S컬이 뭐가 있는데 아이로 그죠? 이거 힐 풀리시고요 플레이 풀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약을 바르고 이렇게 아이롱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한 몇 이걸로 하지 말고 이제 싸운 거 사갖고 해야 되는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아이롱 펌제도 따로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직펌제 저거 멀티펌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쓰면 돼. 직펌제 우리 멀펌 그거 있잖아요. CA인가 뭐지? 아 있어. 그거 직펌제 따로 있어요. CA죠. 그것도 이제 말라야지 가슴이. 골고루 다 각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뭐지?